골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직구로 구매한 디패딩 개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또 새 제품을 개봉하게 됐어요. 박스는 종이 상자 안에 들었고 왜 종이 상자 안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번호랑 유통기한이 적혀있어요. 유통기한은 2021년까지고요. 그리고 이거 스티커를 뜯어야지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뜯겨서 그냥 가위를 가지고 왔어요. 역시 도구를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가위로 스티커를 자르고 열면 됩니다. 약간 포장지가 조금 과하게 들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에 완충재로 플라스틱이 따로 들어있어요. 이 플라스틱을 빼주면 됩니다. 연고를 고정시켜주고 있는 플라스틱을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빼줘서 살짝 열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이렇게 디패딩 연고를 얻었습니다. 아다팔렌 0.1%가 배합되어 있는 여드름 연고입니다. 연고를 놔두고 박스 안에 어떤 구성품이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드름 연고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부작용이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페링겔 아다팔린 0.1% 아크네 트리트먼트라고 적혀 있었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관련된 질문들과 답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잘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사실 이게 답니다. 박스, 설명서, 그리고 연고, 끝이죠.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뚜껑을 살짝 돌려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젤리같이 쫀득쫀득하게 연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